여기로부터 기차대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베란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베란다에서 거리대에서 힐링을 하면서 제가 키우려고 가지고 온요 호빗땅이니 너무 많이 웃자라가지고 저는 호빗땅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웃자라갖고 요거 적심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는 당인금들을 막 적심을 하고 있는데 당인금이나 호빗당인이나 성격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적심을 하는데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죠. 독특하게. 그래서 녀석들 아, 저 밑둥을 좀 잘라줘야 되는데 많이 웃자라갖고 어떻게 잘라야 되지? 자구가 애매한 위치에 지금 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빨리 잘라줘야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씩 가는 바람에 이제서야 잘라주고 있습니다. 적심 자국이 안 보이도록 키워야 되니까 그런 거좀 생각을 해갖고 뭐 근데 쉽지 않네. 위치가 저이 당인이 여러분 칼랑코의 속이기 때문에 잘 자라요. 계절적으로 여름을 자 위치를 정해서 잘랐습니다. 잘랐고 여기가 이제 잘 아물기를 바랄게요. 아물기를 바라고 이쪽은 제가 살짝 삐뚤음하게 자랐는데 요대로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한번더 자를 거예요. 이중으로 적심을 하는 거죠. 제가 딱 그렇게 했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당인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바를 수 있는 약품이 있으면 바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최상단, 그 다음에 지금 이중으로 했죠?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뭐 이거는 아니 저는 이제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다 뭔가를 이렇게 심어갖고 잠깐 놔두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하울샤가 여기 하나 떨어져 있는데 얘가 많이 못 자랐어. 그냥 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여기는 또뭔 잎꽂이가 이렇게 크고 있어. 정체가 뭐냐? 그냥 계속 살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아유, 이렇게 안 신겨. 이렇게 심어 놓겠습니다. 오늘 적심을 한거 기록을 하고요. 아마 제가 당인금 적심하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적심해갖고 뿌리받은 내용을 보시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아셨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경과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적심한 날짜 제가 기재합니다. 적심. 여러분에게 송출되는 시간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려요. 제가 지금 오늘이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9월 2일이에요. 9월 2일인데 자, 호빗 땅인 적심한 중간 부분. 이중으로, 특히 이렇게 이중으로 적심한 이 다육들은 여기에선 자구가 나와야 되고 밑에서는 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상단은 원래 뭐 성장세가 있었던 애라서 문제가 별로 없죠. 이 상단도 그렇고 뭐 하단 그 뿌리 부분도 그렇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얘네들은. 근데 얘가 이제 제일 걱정인 거죠. 근데 해보니까 키핑장에서 제가 호빗 당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호빗 당인금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얘는
탑 삽수입니다. 이렇게. 매일 보면서 계속 빨리 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당인이나 이런 부류들이 여름에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요. 여름에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해야 빨리 나온다는 걸,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막 시간이 쫓겼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당인이나 이런 애들은 한여름에 분갈이하고 적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하형다육이기 때문에 여름 계절에 굉장히 행복한 다육들이거든요.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킴장에 있는 그 당인, 오절한 당인금들은 제가 지난주까지 다 적심을 했고, 거리대에 있는 이 호빗당인, 이 호빗당인을 해줘야지 계속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못해주고 있다가 지금 해줬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빨리 자구가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얘를 저면으로 물을 좀잘 챙겨줘요. 물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저면을 할때 거기에다가 영양제를 조금 줘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저면으로 할때 영양제를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런 영양제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줘요. 왜냐고요? 영양이 이제 막 새끼를 튀어내야 되잖아요. 얘가 상단이 지금 제거가 됐어요. 성장 호르몬이 몰리는 상단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옆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이제 그런 생장을 얘네들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비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챙겨줍니다. 요 호빗당인 지금 요 모양을 보면 고래 꼬리처럼 하트 모양처럼 너무너무 예쁜 모양을 갖고 있는 변이를 갖고 있는데, 요 녀석들이 여러분들 약간의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로 호빗 같은, 이거 혹시 우주목에 그 호빗하고 이거를 교배를 한 건가? 진짜 좀, 이게 정말 그 당인하고 성질이 좀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너무 늦는 것보다 지금 계절에 딱 하면 좋겠다. 사실은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요번 시간 제가 거리대에서 새빨갛게 키우려고 키핑장에서 가지고 온 호빗당인이 너무 조금 못 자라가지고 내년 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시즌 9월 초에 제가 적심을 했습니다. 적심을 어떻게 했냐면 맨 상단, 중간단, 그 다음에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 마지막 부분까지 남겨뒀어요. 세 개의 삽수가, 그러니까 세 개의 이제 얼굴들이 생긴 거죠. 얘는 이제 뿌리 모주, 뿌리가 있는 모주, 탑삽수, 맨 상단에 있었던 탑삽수, 중간. 중간이 가장 이제 궁금한데, 상단에서 자구가, 하단에서 뿌리가 나와야 되니까요. 거기서 당인 금에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호빗 당인도 잘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 호빗 당인 적심 여기에서 마치고요. 나중에 또 결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적심을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영양을 보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단에다가 알비료를 올려줬지만 그거는 상단에서 물이 이제 관수를 해야 천천히 녹아내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액비도 그래서 전 준비를 해요. 액비를 이렇게 타서 액비를 먹입니다. 그래서 저면 관수 시간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몇날 며칠 해둬요. 거의 한 4, 5일 정도 푹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